그럼 지금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와이파이 연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알림창을 내려주시면 왼쪽 맨 위에 와이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업데이트하는 방법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와이파이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연결한 와이파이가 맨 위에 연결됨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연결된 와이파이 옆에 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그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 아래에 QR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잠금 설정을 해두신 분들은 여기서 잠금 패턴을 한번 풀어주셔야 합니다. 보안 때문에 패턴이 영상에 찍히지는 않네요. 패턴을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연결된 와이파이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비밀번호 없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이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돼요. QR코드를 이미지로 저장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손님이 오셨을 때 보여주시면 편리하겠죠? 또는 매장을 운영하실 경우 복사해서 벽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QR코드 아래 왼쪽을 보시면 이미지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QR코드가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이 QR코드를 어떻게 스캔하는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아래 링크 주소가 생깁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됩니다. QR코드 스캔 방법이 더 쉬우시죠? 집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가셔서도 다른 사람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연결이 안 된 곳이 있다면 비밀번호를 물어보실 필요 없이 연결된 분의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1초 만에 연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